자, 덕순이네 레스토랑 지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순이 셰프, 네,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가들이 하도 밥그릇을 엎어서 그냥 식탁에 골고루 일렬로 쭉 사료를 지금 준비해놨고요. 자, 우리 꼬물이들 지금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스토랑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어디 보자. 자, 우리 애기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 보자, 아가들아, 여기 보자. 하나, 둘, 셋. 네, 아주 좋아요. 자, 루이, 레옹, 루시. 아, 이쪽이 레옹이구나, 레옹. 자, 뒤에, 토토. 자, 누가 1등인가 볼까요? 자, 출발! 가자. 빨리 밥 먹자, 우리 애기들. 아침 맛있는 식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 네. 자, 엄마 덕순이. 자, 그 옆에는 찰스. 그 옆에는 토토. 자, 이 옆에는 레옹. 이쪽에는 루이. 자, 엄마 바로 옆에는 루시. 하고 먹고 있어요. 자, 우리 애기들. 얼른 밥 먹어. 루시 코에 루시 코에 뭐 묻혔어? 우리 애기들 맨날 얼굴에 뭐 묻히고 먹는다. 덕순이. 어디 보자. 우리 찰스 먹고 있고. 자, 우리 루시. 다음 이쪽에 레옹. 토토. 아이고. 자, 우리 루시. 루시 코에 지금도 뭐 붙여놓고 있어요. 루이. 그리고 찰스. 우리 아이들 지금 꼬물꼬물 모여서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밥 먹을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네, 하지만 밥 먹고 나면 이 레스토랑은 바로 세렝게티로 변합니다. 네, 여러분. 네, 사자, 호랑이, 코뿔소, 온갖 맹수들이 판치는 세렝게티 잘 아시죠? 지구에서 가장 큰 야생공원 세렝게티로 변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차라리 레스토랑 이름을 세렝게티 레스토랑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밥 먹자마자 우리 사자, 호랑이 표범 난투극을 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밥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독오독 먹는 소리가 힐링을 주는 소리예요. ASMR. 꼬물이들의 사료 먹는 ASMR. 들어보세요. 소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맛있게 사료 먹는 모습 보면서 소리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렝게티 레스토랑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